하이 여러분들 뿌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바로 제가 제보를 받고 왔는데 알고 보니 트위치 스트리머 분의 집 앞에 굉장한 것이 달렸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도시가인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어쨌든 간에 제가 가서 이 친구들을 퇴치하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우선은 이제 보호장비로는 벌한테 쏘이지 않도록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거랑 우비랑 해가지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빈틈이 없게끔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우선 입을게요. 자 이제 장비를 착용했으니 갑니다. 이야. 어, 지금 생방송 하시네요? 네. 어,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모신 전문가분은 바로. 목소리만 듣고 다 하죠. 안녕. 어, 안녕하세요. 어, 저 트위치 여기 처음 나와봐요. 네. 레전드! 나도 찍어야지. 같이 인사. 와 이상, 신기하다. 와, 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은 진짜 말벌집이 있는데요. 꼬마 장수 말벌, 아니면 존말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말벌이 다콩님 머리보다 커요. 네 커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번 여기 올라가서 따보려고 합니다. 좀 겁이 살짝 나는데 사실 몇 번 따본 경험이 있어서 괜찮을 겁니다. 자 우선 장비 착용할게요. 됐어 그 정도면 돼. 오, 등에서 땀 주르륵 흐른다. 자 해서 여러분들 지금 장비를 다 착용했고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저기에 있는 이제 말벌들이 나오는 구멍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휴지로 막고 나서 김장봉투로 말벌집을 통째로 감싼 다음에 톱으로 나뭇가지를 잘라서 바로 뜯어버려서 닭콩님을 지킬 겁니다. 우선은 올라가서 간 좀 볼게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높지는 않은데 말벌집이 야 머리통 많아네. 이거 이대로 두다가는 이제 태풍 때 떨어지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보를 받자마자 오게 된 거고요. 태풍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밥인가 오잖아요. 우선 여기 구멍이 있는데 구멍을 이제 휴지를 막습니다. 정찰 몇 마리 나가고 있어요. 지금 두 마리가 여기 나와 있어서 이거 넣었다가는 튀어나올 것 같은데 구멍 하나가 더 어딨지? 얘네가 집을 참 애매하게 지어놨네. 오 나온다. 잠깐 구멍 막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나왔어요. 위험한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한방 쏘였습니다. 보이세요? 여기 부은 거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벌집을 땄는데 얘네들이 그거예요. 꼬마 장수 말벌 같더라고요. 이번에 초기 군체인 것 같고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었던 친구들이었는데 여기 안에 애벌레랑 번데기방 있죠. 고치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불개미 친구들한테 아니 형님들한테 모조리 쏙쏙 뽑아다가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트위치 스트리머 다콩님 팔로우로 하나요? 네 팔로우. 근데 유튜브 좋아요 구독도 좋습니다.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쏘였지만서도 우선 다콩님 집 앞에 있는 우리 말벌 집을 하나 수거해 왔습니다. 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원래 말벌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말벌들이 와 오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를 뚫고 나온 건데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말벌인데 와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애벌레, 통통한 애벌레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오늘 우리 불개미 군대안에게 맛있는 먹이가 될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불개미한테 그냥 그대로 줘도 되겠는데? 이거 통째로 줘볼까? 오, 여러분들 말벌 번데기입니다. 와, 존말벌로 우선 추정이 되고요. 번데기가 이렇게 생겼네요. 신기하게 생겼다. 날 물다니, 아니 날 쏘다니, 넌 죽었다. 요즘 도심가에 이제 등검은 말벌이나 다른 말벌들이 이런 식으로 오늘 저처럼 굉장히 많은 말벌집들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도 손이 땡땡 많이 부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는 마음에 비가 내리거나 모르고 지나가다가 밟거나 치거나 말벌들한테 쏘였을 때 대처 방안이 굉장히 어려울 거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연에 있는 말벌들을 굳이 잡을 필요는 없고요. 도심가에 이제 인적이 많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칠 우려가 있거나 피해 볼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119나 전문가분들 연락하셔서 퇴치하는 게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냥 이대로 놉시다. 오케이. 아 애벌레는 뭐 좀 먹이 좀 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너로 정했다. 슉 옳지 아이고 잘했다. 옳지 요번에는 말벌 꼰대기 하나 먹어봐라. 나 손 떨고 있는 거 아님 쫀 거 아님 옳지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제 말벌 뷔페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먹을지 잘 먹겠죠? 들어갑니다. 얘들아 아빠가 말벌 잡아왔다. 이 복수 좀 해줘라. 야 누차마자 한 진짜 엄청 바글바글하게 달라붙었는데 이 안에 보시면은 여기 애벌레도 있고 번데기들도 있습니다. 뭐 확실한 거는 자연에서 만약 불개미랑 장수말벌 뭐 이런 군체들이랑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얘네들은 애벌레고 지금 성충이 없잖아요. 날아다니는 말벌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냥 간단한 먹잇감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뭐 나중에 뭐 살아있는 친구들 줘도 뭐 잘 먹겠지만요. 불개미 진짜 제가 아주 강하게 트레이닝 했거든요. 뭐 문제 없어요. 얘네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단 능력이 별로 없어서 지금 여기 고치 있죠. 여기 아예 틀어 막은 애들 이렇게 제가 뚫지 못하는 애들은 아마 뭐 나중에 뭐 말벌이 돼서 나오면 그때 사냥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애벌레들은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뭐 시간 지남에 따라 지금 보이시죠? 여기 산 쏘고 있는 친구의 엉덩이로 바로 엄청나게 쏘고 있습니다. 조금 버거울 수도 있지만 물량으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달려들어서 사냥을 할 거고요. 굉장히 좋은 먹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소리지?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거? 오 여기 말벌 나온다. 일로 나와봐. 와 말벌 갓 태어난 친구. 너도 가라. 순삭했네. 다양한 먹이를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이 친구들의 습성을 파악하는 것들 그리고 번식해 나가고 이제 군단을 더 키우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친구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벌에 한번 쏘이고 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방심하지 않고 반성하고 다음에는 더 완벽하게 이제 컨텐츠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도심가에 있는 말벌집 그런 것들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손이 뚱뚱해졌다. 잘 못 먹는 것 같아서 한 마리 꺼내줬더니만 헛스윙 물질을 못하네요. 헛스윙 열심히 먹어라. 일주일 동안 먹었네.